사실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공기가 굉장히 맑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 뭐그 우리나라는 이제 앞이 잘안 보일 정도로 뭐 하늘 보면은 굉장히 오염된 공기가 많아서 이게 뭐 원인이 뭐 화력 발전소라든가 또는 중국의 그 오염된 공기가 와서 이렇게 저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와 환경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개선방안 같은 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그 대기오염하고 자동차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대기오염에 미치는 자동차의 영향은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산업체하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가장 영향이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등 대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동차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중에서도 어떤 자동차냐? 노후된 경유 자동차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 뭐 비중적으로 따지면 그게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뭐 가벼운 미세먼지마저로 본다면 약30% 정도, 배출 기여율로 보면 30% 정도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솔린도 있고 디젤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 차도 있는데 그럼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된다는 거는 노후화된 경유차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2016년도에 공식 발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데이터가 있고 수도권 데이터가 있는데, 대기오염물질은 인접해서 흡입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단 본다면, 정부 발표를 보면 이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29%, 그리고 이제 건설 기기가 주로 이제 경유를 사용을 하죠. 22%, 그래서 더하면 경유를 사용하는 이런 비어클,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 배출한 비중이 50% 넘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미세먼지는 석탄 발전소에서도 배출하고, 뭐 타이어 마모에서도 배출되고, 공사장에서 이제 먼지 날리는 것도 있고, 다양한 소스가 있고, 또 중국에서도 올수 있지만, 해외 여러 전문가들의 발표에 의하면, 인체에 어떤 것이 가장 해롭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유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가장 해롭다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 그중에서 특히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했다는 이야기는 세계의 전문가들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그만큼 인체에 해롭다는 걸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것이 수도권 50%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는 이제 독성까지를 감안을 한다면 LA 같은 경우는 거의 뭐90% 정도 해당한다고 하고요. 우리는 아직 그런 통계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독성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비중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경유차에서 있는 나오는 그 미세먼지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소산화물도 있을 것 같고. 거죠. 미세먼지의 그 구성을 보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검댕이 그 자체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유차에서 나오는 주요 오염물질이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입니다. 이 질소산화물하고 황산화물이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2차적으로 생성되는 게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생기는 초미세먼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좀 첨언을 드리면, 사람들이 그럼 미세먼지가 인체에 왜 해롭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미세먼지는 이제 그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극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아주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는 우리가 일단 흡입을 하면 코 점막 또는 허파에서 일단 제거, 일단 막는답니다. 근데 그걸 통과하는 그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는 세포 끝까지 가서 축적이 된대요. 축적이 되면 이게 세포에서 피가 소통을 할때 피하고 서로 그런 나쁜 분자하고 서로 싸우다가 거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 세포가 진다 하면 그게 이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그게 발전되면 암이 되는 거라서 각종 암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세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그 인체의 해로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일반 전문가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대기오염 저 원인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잖아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그 왜 미세먼지가 자동차 쪽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지 어떤 환경학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미세먼지는 여러 군데서 발생이 됩니다. 실제 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타는 과정, 연소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그럼 자동차도 연료를 쓰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오고요. 우리가 취사, 밥할 때라든가 난방할 때, 공장에서 연료로 생산활동을 할 때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에서 기본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타이어라든가 건설공사장에서 날리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포장되지 않는 도로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이게 다 미세먼지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특히 문제가 되고 위험한 게 아주 초미세먼지입니다. 작은 먼지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몸에서 걸러지지 않고 깊숙이 들어가서 예, 폐질환을 일으킨다든가 뇌질환 그 다음에 심지어는 치매까지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있는 미세먼지가 왜 인체에 영향을 미치냐. 첫째는 우리 사람들 가까이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LPG차도 있고 휘발유차도 있고 경유차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경유차입니다. 경유차는 그 엔진의 특성상 불완전 연소가 많기 때문에 그 연소되지 않는 검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이 2차 생성돼가지고 초미세먼지로 바뀌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디젤차가 가장 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디젤차를 어떤 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뭐 윤 대표님 혹시? 예. 먼저 이제 경유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2,300만 대예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유난히 경유차가 많아요. 42%인 900만 대가 경유차예요. 그 중에 이 노후 경유차가 31%, 286만 대예요. 그런데 이 노후 경유차 286만 대가 전체 자동차 오염원의 57%를 배출해요. 그럼 여기서 노후 경유차가 뭐냐? 2006년 이전에 이 매연이라고 하는 검댕이를 포집해서 재연소시켜주는 필터가 없이 출고가 됐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요. 폐차를 시키든지 매연 포집 필터라고 하는 TPF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 나이든 차한테 매연 포집 장치를 부착하라고 하니까 힘이 든 거죠. 국민들은 이것을 성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장치를 부착해서 미세먼지, 이 국민의 생각, 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검댕이를 줄여줄 수 있는 이 DPF를 그 효과가 해야죠. 좀 많이 줬나요? 그 효과는 뭐 정부에도 인증을 했는데 뭐 회장님께서 그 DPF의 효능은 뭐 실험 수치로도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보통 한 90% 정도는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요. 예. 그 다음에 최소 80% 이상은 걸러냅니다. 80%. 그럼 나머지 20%는 초미세먼지인데 그런 것까지는 뭐 이렇게 개선되지는 않나요? 예. 근데 이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DPF는 우리나라만의 기술이 아니고 이미 어떻게 됐든 디젤 차에게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부착만 해놓고 이 장치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터거든요. 네. 뭐 가정의 정수기 필터의 기능을 해야 되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 이 DPF도 이 필터가 기능을 할 때 DPF의 효능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필터의 클리닝은 어떻게 본다면 정부의 목도 아니고 제작사의 목도 아니고 운전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클리닝 그리고
너무 저속으로 달린다든지 장기간 운행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 장치에 좀 가혹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자동차의 이제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의 연료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뭐 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CNG, 천연가스가 있고 LPG가 있고 휘발유, 경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CNG나 LPG나 휘발유 차도 미세먼지로 전혀 배출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약간 미량을 배출하는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90% 이상이 경유차에서 배출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서 미세먼지의 배출 비중이 자동차다. 특히 경유차다. 그런다면 경유차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이제 경유차, 요즘에 경유차에 대한 SUV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배출되는, 생산되는 경유차는 소위 말하면 유럽의 가장 엄격한 기준, 소위 유로6를 만족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DPF라는 후처리 장치를 다루고 나오기 때문에 배출되는 당시에, 생산되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깨끗한 차인데, 이게 운행되면서 관리를 잘못하면, 그런 장치가 이제 성능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예전처럼 모형물질을 망가뜨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경유차에 대한 이제 그 관리의 방안은, 제작차에 대한 것과 운행차에 대한 관리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작차 같은 경우는,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서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차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쉬운 측면이 있는데 운행차는 동일한 차를 할지라도 운행 조건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배출 성능이 배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운행차, 특히 경유차에서 나오는 운행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도권 특별대책이 시작된 2005년부터 10개년 계획, 그다음에 또 다른 10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경유에서 연소되고 나오는 머플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필터 위주의 장치, 후처리 장치, 소위 말하면 이제 DPF를 부처가 하도록 했고 그 비용의 거의 90%를 정부가 보조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사신 분들은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과거 한 15년 전에 트럭이나 버스에서 내뿜는 미연들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마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이제 DPF를 붙였던 사업의 효과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디젤차 같은 경우 이제 뭐 생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뭐 대기 공기를 좋게 하는 그런 수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경유차의 이제 미세먼지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그 디젤차하고 과거에 아까 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거에 생산돼가지고 노후된 경유차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생산되는 경유차는 과거에 휘발유차가 하고 경유차가 처음 개발되고 운행됐을 때는 이 두 개 차종 모두 다 후처리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휘발유차는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가 많이 나왔었고 경유차는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약간씩 다르지만은 오염도를 본다면 거의 비슷하다고 그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원 촉매 장치라든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든가 이런 게 개발되면서 휘발유차가 상대적으로 저공해화가 됐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젤차는 후처리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장치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오염된 차량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근데 2000년대 중반부터 아까 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경유차에 매연을 포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이 되고 경유차에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든가 이런 게 개발돼가지고 저공해화가 된 겁니다. 상대적으로 과거에 경유차에 비해서 오염물질 적게 배출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의 배출수를 보면 휘발유차나 가스차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는 승용차, 그러니까 그 규모가 크지 않는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 오염기준을 보면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경유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정책을 쏘았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경유차의 그 매연 여가 장치하고 그 다음에 SCR이라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후처리 장치가 개발되면서 폭스바겐에 의해서 그 장치를 가지고 미국의 기준은 휘발유차나 디젤차나 구분 없이 만들어놨는데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다 하고 폭스바겐에서 미국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거짓말로 조작을 한 걸로 이제 드러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만들어진 자동차도 아직 휘발유차에 비해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이 문제가 되고 있고 가장 문제되는 건 그러면 과거에 이 저감장치가 붙여지지 않고 지금 운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미세먼지를 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국고를 들이고 들여가지고 매연 여가 장치 부착 사업을 10년 동안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질소산화물까지 잡겠다 해가지고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도 부착이 가능할 계획이고요. 아, 그런 계산 방안이 있군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유차가 어떻게 앞으로 갈 거냐. 최근의 동향을 보면 프랑스라든가 그 다음에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가까운 중국 같은데 이런 데서는 앞으로 조그만 소규모 차종에 대해서는 내연기관 차를 못 쓰게 만들겠다. 경유차든 휘발유차든. 왜 그러냐면 수소자동차라든가 전기자동차가 획기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정책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일본은 디젤차에 대해서 굉장히 억제하는 정책을 기왕후에 써왔었고요. 그런 트렌드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도입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오염물질하면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위하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회장님께서 이제 질소산화물도 화학 반응을 계속 공유 중에 다시 미세먼지로 된다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이제 타겟으로 보는 그 대책 오염물질이 조금씩 시대별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2000년 초반만 해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우리한테 인식이 됐었으니까 미세먼지를 잡자 해서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는 위주로 정책을 펴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그래도 기술적으로 그게 이제 가능해지면서 그동안에 질소산화물은 거의 우리가 대책이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또 다른 10년에서는 질소산화물을 좀 잡자. 왜냐면 질소산화물 나중에 미세먼지가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질소산화물을 잡기 위한 정부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으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중반부터 특히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심각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 1기 사업을 10년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대 1기 사업이 끝나고 현재 2기 사업이 2024년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방금 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1기 사업 때는 미세먼지를 중점적으로 잡는 대책을 썼었고요. 2기에는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초미세먼지를 생성시킨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질소산화물 저감 대책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 경유차에 매연 여가 장치만 부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노후 경유차에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후처리 장치도 부착에 나갈 계획입니다.